짠.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필요하겠죠. 또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가셨잖아요. 회당 가가지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니까 예수님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 어떻게 보면 열병을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인도받고 훈련받아 오면서 느낀 겁니다.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예수님은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들부터 주님은 부르시고 또 제자들부터 먼저 실제로 주님이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현장 살릴 제자부터 주님은 그때 보면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주님은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현장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며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건가를 깨닫도록 주님은 부르신 제자들부터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실제로 현장도 보여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실제로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무슨 눈이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와 제자인데 현장 문제 해결 이전에 현장 살릴 여러분부터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경험한 게 있을 겁니까? 하루는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같이 있던 팀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팀들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팀이 누구냐니까 이제 오철록 목사님하고 대학 팀들이라 그 대학 팀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 데를 내가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성암교회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오철로 목사님하고 대학 팀들하고 기도의 모임을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오철로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오늘 저녁에 한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너무 늦었고 피곤하니까 내보고 갔다 오라더라고. 그때 제가 속으로 언놈은 안 피곤하나 그런데 근데 뭐 속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 가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자 이제 순종하고 갔는데 나를 데리고 간 친구가 누구냐니까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죠. 박의범이라고
지금은 제가 유럽에 선교사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제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철옥 목사님이 그 가정의 부모님이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드리시러 가기로 하셨는데 본인이 피곤하고 늦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귀찮으니까 제보고 이제 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얻어 걸려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가는데 이제 그 의범이라는 친구가 오철원 목사님이 가시면 힘이 날 건데 그때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지 뭐 이러니까 영 불신앙을 하더라고요. 눈빛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뭐 안 가도 되는데 이 시기라. 근데 뭐 오 목사님이 이제 가라 하니까 이제 갔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이 친구를 보니까 저를 안 믿는 것 같은데 뭐 저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올 증거되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들이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갔을 때가 12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불신앙 이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철로 목사님 오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이름 없는 한 친구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실망하는 기력이 막 실망하는 얼굴 표정이 절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딱 앉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시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펴고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왜 안 되는가? 그랬더니요 이분이 손을 턱 들더니 질문하더라니까. 뭔 질문하냐? 전도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이랬더니 전도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시면 될 겁니까? 이랬더니 아 제가 교회를 15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교회 다닌 게 구원 받은 증거는 아니죠. 이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대요. 그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제게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하다 보니까 3시간 반 정도를 내가 복음 전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분을 지고 있던 흑암셀이 무너진 거죠.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데 그분을 실제로 못 만난 거예요. 제가 계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런 말이다. 그분이 지금 실제 살아계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안 믿어진 거죠. 부활. 그러면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난 뒤에 이분이 영접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영접했는데도 그럼 뭐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본인에게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째 지금 자기 몸에 고통이 있는데 병원을 가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 기도하고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우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는데 이분이 대문까지 뛰어나와가지고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을 잡고 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알았더니 그날도 병원 가가지고 뭐 침 맞고 뭐 하여튼 뭐 병원 갔다 왔는데도 아팠대요. 일어서지기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저는 갔는데 그 길로 이분에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고질적인 병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니까. 아, 이분에게는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이지만은 제가 볼 때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와진 이분의 생각, 마음, 정신적인 부분하고 육신 질병하고 붙은 거예요. 복음 듣는 순간에 이분 자기 자신의 자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자신이야. 눈에 안 보니 사단이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자존심,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그 교만한 마음하고 눈에 안 보니 영이 사실적으로 이 사람의 고질적인 부분을 잡은 거죠. 육신의 질병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지금 왔는데 이분에게 또 질병이 나아버리면서 실제로 뭐냐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본인에게 체험 된 거예요. 의범이하고 그 어머니하고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남편이 바뀌어 버리는 거 보면서 막 두 사람이 너무 충격받은 거죠. 그런데 더 충격받은 거는 이분이 복음 받고 난 뒤에 그 부인이 또 중병을 앓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아들도 서울대 음대를 다녔다니까. 엄마는 뭐 숙명여대인가 나왔다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할 날짜를 잡아놨다니까. 입원할 날짜를. 그리고 이분이 복음 듣고 난 뒤에 본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난 뒤에 부인이 연세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남편이 병원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옆에 와 있는 환자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이분이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이. 물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했던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에게 체험된 이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연세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데다가 복인에게 복음이 체험되어 일하니까 가슴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이게. 연세대 병원 응급실을 발칵 디비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세대 병원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예배를 듣는데 목사님이 자꾸 교회를 지어야 된다 하거든. 이 병원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확실히 이분이 똑똑하니까 달라요. 가가지고 목사님 지금 병원에 예수 믿을 사람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교회당 짓는 게 중요하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분이 이제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케네디 가문에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지앙이 임했을 때 영어로 케네디 가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 전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복음 받고 성령 역사하면서 뒤집어지는 거 보면서 이 의범이라는 친구하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자식 아닙니까? 자기 부모 아닙니까? 자기 남편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애를 쓰고 막 그래도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버려 뒤집어진 거예요. 이래가 제가 미국만 가면은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손을 꼭 쥐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거든요. 그 현장을 봤던 의범이가 지금 선교사로 활동을 잘하고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뭐 유럽에서. 이런 이제 경험을 하나님이 제 현장에서 하게 한 거예요. 제 현장에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올 여름 현장 캠프를 갔다 왔잖아. 현장에 가가지고 영접했다 안 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나한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현장살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뭐냐 부르시고 현장살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데리고 현장도 보여주시고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 현장 문제.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답도 못 주고 실제로 사람들은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주님이 귀중하게 본 것은 뭐냐. 그런 현장을 살려야 될 베드로거든요. 그만 이 자리에 올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변상태를 만나고 난 뒤에요. 변목사를 만나고 난 뒤에 이래저래 같이 많이 다녔죠. 그리고는 제가 변 목사
고향 울릉도를 내가 일부러 갔다니까. 가가지고 변상태 목사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니까. 몇 년째. 제가 변상태 목사를 두고 기도하면서, 변 목사를 두고 내가 기도하면서 뭘 봤냐? 하나님이 변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정을 향한 계획을 봤다. 가문. 변 목사 가문. 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 가문. 그리고 변상태 동생 상우. 알코올 중독.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울릉도라는 이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자라온 거. 쭉.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되고 안 되고 이런 차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을 현장 살릴 제자로,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을 먼저 눈을 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인도를 잘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훈련소로 인도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혜원이, 신혜원이라는 인물을 두고 내가 쭉 뭘 봤냐, 가문을 봤다.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문제,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있는 그 가정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냐,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세전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고요, 마귀죠. 정말로 이 사단이란 존재,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넉탈해서 나누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귀신 이야기를.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하면서요. 돌아다니잖아요.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쉴 곳이 있는가 싶어 돌아다니다 못 찾고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 이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안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쉴 데 없이 귀신 이야기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병원 가가지고 상대방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형편의 배경에 눈에 안 보는 지금 이 역사 보입니까? 이거 진짜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에 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안 보이는 허감이 무너진다니까. 허감이 무너져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믿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허감이 무너질 때 와지는 결과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적 전투라니까. 영적 전투. 제 개인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다시 말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내 개인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보게 만드셨다. 오죽했으면 우리 누나가 귀신 들겠어요. 저희 누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얼음을 당했잖아요. 저희 할머니 귀신 들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일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니까. 제게 진짜 뭐냐 보여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제가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고. 그리고 종교인들,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장로가 돼도 모르고 신학교 다니도 몰라요. 실제로 모른다니까.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이 그 가정으로 직접 들어갔잖아. 그 말은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부터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 전도하러 다니기 전에 가야 돼요. 가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부터 보라고. 여러분부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살리기로 하는 날. 이 사단이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진 문제가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가문 문제잖아.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불매의 역사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단이 뭐냐? 그리스도 필요 없고 하나님 못 믿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냐? 물질 중심으로 내게 이익 되면 무조건 살도록. 한마디로 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성공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각인시키고요. 이게 뿌리 내리게 만들고요. 이게 체질되도록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여러분을 먼저 실제로 이게 깨달아지도록 이 눈을 주님이 열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성장 배경과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뭐냐?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여러분부터 이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여기 있었고 여러분을 여기서 건졌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저는 이게 보였어요. 아, 진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이 문제가 지금 내게 이게 우리 가문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이것 보도록. 이래가지고요. 이제는 뭡니까?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지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 사단이 인간을 근본 문제 가운데 빠뜨리면서 결국은 뭐냐? 우상과 종교. 그 배우의 귀신 역사를 전부 다 뭐냐? 문화라는 걸로 딱 포장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현장도 나가고 현장도 보내시고 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되도록.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요. 부모가 보였어요. 우리 가정이 보였다니까. 좀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해됐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해됐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서로 저렇게 서로 잘 해보려고 엄마는 아빠를 이해하고 아버지는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 되는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 이유. 아버지, 어머니 본인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거는 그리스도 아이고는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두 분이 모르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좋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보지만은 그걸로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남편을 돕는다고 도운 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아내를 돕는다고 돕는 게 더 어렵게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해됐다니까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이해됐어요. 그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이게요. 눈에 안 보이게요. 계속 뭐냐.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경제라는 걸로 눈에 드러난 부분이 경제지요. 경제라는 걸로 계속 뭐냐. 뭔가 매게 만드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요. 내가 바쁘다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그거 다 끊었어요. 제 중심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가문 보여요? 좀 실제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보입니까? 그 배경 속에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저주가 보입니까?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중요한 거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 세상 나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기 전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청년들이 중요한 거요. 본격적으로 세상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일하기 전에, 가정이라는 걸 두고 결혼이라는 거 이전에 눈부터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데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초등, 중고, 대층. 요래 여러분에게 왔잖아. 여기서 특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 이 상처를 통해서 와져 있는 여러분의 틀린 생각, 그 속에 뭐냐 상한 감정, 이걸 통해서 뭐냐 눈에 안 보는 귀신이 여러분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여러분을 끌고 갔잖아요. 보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되고 뭐 지금 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지금 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주님의 복음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셨고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눈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이 눈을 여는 축복 속으로 먼저 몰아가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 살리기 전에 현장 살릴 제자, 그 말은 여러분이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 현장 살릴 제자를 이미 다 보내놨다니까. 여러분이 만난 이 만담 속에 이 서울이라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현장을 두고 이미 이 자리에 사람 보내놨다니까. 그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쳐다보면요 보여요. 아까 현장 갔다 온 영재가 이랬잖아요. 정교도사가 종목이와 둘이 요양병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요양사가 간병인이 20명이 전부 다 뭐냐 조선족이라. 한국 사람은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250만 원 받고 24시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선족은 거의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고생하면서도 250만 원 정도 받는다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거죠. 그 간병인이 20명이 조선족. 어르신 환자가 150명. 의사가 6명. 간호사 한 50명. 그 병원에 정영자하고 신종무이가 갔다 왔는데 내가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미 팀들 다 예비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제가 받고 있는 응답 속에 이미 하나님이 제가 복음 운동할 때 우리 교회 수화라든가 복지사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팀으로 다 보내놨다니까. 그 말은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복음받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는 그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 문은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의 집에 직접 가셨잖아요. 베드로 집에 직접 가가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병 고쳐주는 건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계획이 있다니까. 베드로에게 그래서 변 목사님도 뭘 알아야 되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되진 이 만남 속에 교회라고 모여진 이 만남 속에 교회 오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이 지역 살릴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야 목사가 24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두고 24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눈이 열리고 이거 되는 것만큼 솔직한 말로 뭐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가장 먼저 되기를 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뭐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눈을 하나님 열기로 하시고 또 이 눈이 열린 것만큼 뭐냐,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내게 진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 내게 깨달아지고 되는 것만큼 뭐냐, 솔직한 말로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현장 가가지고 뭐 전도지도 주고 막 말해보기도 하고 막 용 아는데 아직 여러분 이게 실제로 체험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이런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아랫배 힘주고 용기 내가면 억지로 아닙니다. 나와집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보는 단계. 그것만 해도 됩니까? 억지로 용기 내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막 생각하고 막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거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되지는 거는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되어지는 것만큼 뭐냐, 실제로 이 눈이 열리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요 생명을 붙인다니까요. 생명. 제가 이게 되니까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해야지 막 가슴 뜨거워가 이거 하고 내가 이게 되는 것만큼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 경험과 이 체험이 되어지는 것만큼 시간표를 따라서 뭐냐 하나님이 제게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든 목사님들이 전도가 안 되지고 막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저는 솔직한 말로 그 이야기 탁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떤 속죄한 말로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도 대충 합니다. 되는 게 잘 없을 겁니다. 전도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잘 안 될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 있는 현장에서 뭐냐 당연히 뭐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눈이 탁 열리더라고. 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진짜 예비된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예비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내가 바쁘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뭐냐? 이 역사를 바꾸려 된다. 이 역사를. 조금, 내용이 좀 많지만은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 좀 하면은 서울 오랜만에 왔으니까 근데 오늘 서울 와가지고 교육자들 전체가 오늘 이번에 서울 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오늘 캠프를 하라고 이야기했거든. 또 제가 원래는 마음 먹었습니다. 뭐냐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서울 올라온다.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주일날 못 오면 수요예배 때라도 와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서울 온다. 그리고 경주 가가지고요 갈 때마다 뭐냐 팀들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캠프를 계속하게 만들고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돼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럼 막 다니면 되느냐? 지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래 딱 되어졌을 때 정말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예비된 사람이 딱 만나졌을 때 아나니아와 바울이 딱 만나졌을 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현장에 완벽하게 복음들에 대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셨는데 다른 게 필요하겠네요 말이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잠깐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 현장을 솔직한 말로요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셔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진짜 뭐냐 준비하셨구나. 그 제가 현장을요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 시간표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하는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봐도 못 깨달아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실제로 뭐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장모 고치부로 했는데도 베드로 감 못 잡았어요. 이때마다 베드로 이게 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역사인데 베드로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베드로가 그 보고도 진짜 중요한 걸 아직 못 깨달았다니까요.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요. 그런데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베드로에게 진짜 시간표 오면은 다 깨달아질 거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진짜 이런 불신자 전도 두 번째입니다. 기존 신자. 자, 제 같은 경우 이게 진짜 눈에 보이고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 딱 깨달으니까 뭐가 탁 보였냐. 진짜 사단이 교회를 지고 있다는 걸 봤어요. 불신자 아비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교회를요 완전 뭐냐 장악했다는 사실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충격받고 난 뒤에 불신자 전도문 열린 거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진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복음이 부딪히고 난 뒤에 내게 제일 먼저 열린 문은 뭐냐, 기존 신자입니다. 기존 신자에게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했던 거,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실제로 뭐냐 너무 감사한 부분을 기존 교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니까. 내 개인의 전도운동의 시작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부터 역사가 많이 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락방 교회로 갔잖아요. 모 교회 속에서 기존 교회, 모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진짜 깨달으니까 이 복음을 막 말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그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같이 다니던 우리 교인들이 완전 반응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친했던 인간이, 그렇게 나하고 잘 돌아다니는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 버린 거죠. 나를 막 이상하게 보고요. 아, 이거 전부 다 껍데기였구나, 이거. 내가 능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축복의 사람인지 아닌지 인간적으로 친하고 내하고 통하고 안 통하고 바깥이 잘 먹고 전부 다 이런 식이라. 이런 식의 인간관계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운동 진짜 예비된 제자는요 만나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 부딪히고 이 복음 몰랐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기존 교인들에게 내 아는 사람이 이 말을 막 하게 되고 이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내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게.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 부모님을 보듯이 기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교회 안에 내 종류의 사람이 되게 확 드러납니다.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시간표가 있고요, 기존 신자 가운데 내 종류가 내 눈에 딱 열립니다. 여러분 복음 진짜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 지금 주변에 알고 있는 거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만 알고 지내는 겁니다. 나이 몇 살이고 하는 일이 뭐고 얘가 좀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는 여러분 하나도 모르고 관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전혀 모르고 여러분 그냥 친하게 지난 거라니까. 기존 신자 가운데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불신자 못다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불신자 왔다가 복음 받든지 아니면 뭐 구원 못 받은 강도 왔다가 가든지 그래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복음 받아서 와가지고 복음 받아야 되지. 불신자가 교회 오면 안 되느냐? 와야지. 와가 복음 들어야 되지. 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에 너무 적응을 잘한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입니까? 만나져 봤습니까? 제 다락방 만나가지고 초창기 때 내 일어난 전도 역사는요 불신자 전도 이전에요 기존 교인들 막 기존 교회 안에 막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가서 불타가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심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얼음도 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불신자 전도. 진짜 불신자. 완전 불신 현장에 불신자 전도.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바로 불신자 전도 된 게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 진짜 깨달은 교회 안에부터 교회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전거되죠. 그 속에 핍박도 일어나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냐 진짜 현장 밖으로 불신자 전도를 그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 확신 없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냐 충성됐는데 이 사람이 방향이 주님과 안 맞아. 그리고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였다 해서 이런 거를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여러분 전도운동 하면서요 특히 여기 지금 불신자로부터 복음 받고 온 사람 기존 교회에 조금 나가봤다 복음 들은 사람들 내 말 알아들어줍니다. 자 이러니 당연히 뭐냐 우상 특별한 어떤 종교 가운데요 귀신 들린 자 이런 현장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요 굳이 억지로 막 그렇게 일부러 막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가볼 필요 있어요. 무속인 현장 가보라니까. 요래 딱 되면은요 알아듣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진짜 뭐냐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아 왜 목사님이 왜 이 다락방이 이단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강하게 저렇게 막 가슴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가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요래 만들어야 돼요. 그 말 요래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고 제가 볼 때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요 시간표를 그친 사람에게 요 응답이 온다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부터 주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런 분이. 그래서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지금 여러분 시간표가 뭐냐니까 요래 가지고 이제 뭐냐 한 군데라도 한 사람 붙들고라도 한 장소에서 다락방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말씀 운동. 요게 여러분에게 대해져야 지금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흐름이 여러분하고 시간표를 따라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요 체험이 없고 요 현장에 여러분 개인의 요 응답이 없으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여러분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노상 반복이라. 반복. 똑같은 사람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연하라든가 지행이라든가 미진이라든가 미선이 하연이 세인이 내 이름 다 외우잖아. 특히 연하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로 내려올 건데 대구로 내려오기 전에 정말로 현장에서 이 눈을 열고 또 현장 가가지고 현장 사역 좀 해보고 그러고 대구 미션을 막 훈련 받으면요 더 눈 열립니다. 대구 올 날만 기다리지 말고 대구 오기 전에라도 현장 인도받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요양병원에 조선족이 20명이나 간병이 있다니까 조선족 동포한테 가서 보험 좀 해봐. 내가 쉽게 말하면 조선족으로 내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 오기까지 지금 조선족이 한국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해할 거 아니야.
또 엄마 아빠가 지금 한국에 나오셔서 사는 그 교포들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을 알까 이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나가지고 오직 돈 벌려고 이제 나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시고 한국에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원하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데 본인들은 모르고 눈이 안 보는 사단에게 잡히가 생각하면 오직 돈이란 거에 와 있단 말이야. 그 가운데 진짜 조선적으로 그 말은 중국 살리고 북한 살리고 한국 살려야 될 예비된 제자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야. 그 한 명을 찾으러 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마약을 우리가 쉽게 말 끊게 만들고 마약 중독자를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정말로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 속에 예비된 제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마약 문제고 마약 문제 영적 문제인데 그 속에 복음 듣기로 예비된 전도운동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으려고 모든 중독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중독자를 돕는 게 우리 사명은 아니잖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찾으려고. 그래서 전 세계 중독자들에게 복음운동하려고. 그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 찾으려고. 조선족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보호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온 사람들, 북한에서 탈북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 듣지요. 교회 다니지요. 제대로 복음 받았다 했는데도 많은 교회들이요. 상품권 주고 가구 사주고 돈 주고 이래가지고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 받은 사람들 다 뭐냐 복음 못 듣고 자기 교회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진짜 제자는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진짜 복음 들었다. 훈련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아 진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북한에 들어가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북한에 이 지금 복음 모르고 죽어 있는 저 동포들에게 내 민족에게 내가 이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탈북하게 하셨구나. 이 복음 들었으니 이제 저 북한 땅에 복음 못 듣고 있는 저 내 민족에게 내가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래가 북한 들어가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솔직한 말로 한국어가 복음 듣고 난 뒤 한국 생활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가고 전부 다 훈련 받고 돌아다니지 정말로 그 북한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어.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음에 예비된 사람이라면 북한 땅을 쳐다보고 진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이 불러내가 이 복음 주셔서 진짜 뭐냐 북한 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북한 복음한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한국 땅에서 한국 경제 한국 문화 여기 물들여가지고 그게 안주하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가짜가 90%라 가짜 90%라. 이걸 또 쉽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가짜네 이런 말 하면 또 삐질 거 아이가. 근데 연하 저거는 가짜인가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봤다니까. 근데 진짜 뭐냐 앞으로 저 친구는 내가 중국 보낼 겁니다. 중국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중국 통한 중국 예비된 현장에 전 세계에 예비된 중국인들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찾는 일을 앞으로 제 친구 할 거라고 믿고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중국에 먼저 보내가 중국 현장에 복음 전도대 만들 겁니다. 한번 보내보려고요. 가는가 안 가는가. 가가 진짜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진짜 중국 마음이 있어요? 성교사님 진짜 중국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라면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아시잖아요. 그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진짜 북한 가고 싶었다니까. 나 지금도요 중국 가면은요 북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진짜 저 복음 없는 저 북한 땅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 전해들 거 아닙니까? 그 속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있을 거거든요. 북한 땅에. 한번 해보라니까요. 요래 대기도 있다니까 현장에. 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이쪽으로 인도 못 받아도 쉴데 없는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각인도 보내야지. 한 번만 해봐요. 여러분을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솔직한 말로 뭐냐,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로마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여러분이 그대로 지게 돼. 그럴 때 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로마까지 여러분 개인을 부르시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게요 적용이 되고 성취가 돼요. 그 사람 딱 보면 보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상태 목사님이나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이 자리에 우리는 청년들은 항상 마이너리티 불러봐라 빨리 스펠링 어? M-I 마이노 T 맞나? 맞지? 매조 이 T 일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이 말이야. 변목사나 특히 부교육자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요 응답 딱 받으면은요 결국은 눈이 요래 딱 이린다니까. 아, 진리 없는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사람 소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그 진리 없는 다수를 뒤집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작을 뭐냐 소수로 무능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시 예비된 소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러면은 여러분 아십니다 나옵니다 이게 돈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요? 미션이라니까 미션을 따라갔다 자 진리 없는 다수 복음 없는 종교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 특히 세상 돈 따라갑니다 그러다 결국 뭘 하냐 이게요 실수한다 근데 우리는 뭐냐? 복음 운동, 운동을 일으킨다. 무브먼트.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로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잡아라니까.
저는 이 장소가 저는 보통 장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도 오면서요, 우리 청년들 소수 몇 명은 딱 두고 내 생각하면서 왔어요. 앞으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내가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박종순 장로님이나 조은석 교사 진짜 깨달으면 진짜 시대적 축복의 중직자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하고. 수도권에 제대로 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요,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으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이게. 복음 없는 복음이 종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을 쉽게 말하면 가지고 복음 아닌 종교 문화가 되어 있는 이 현장과 이 시대를 하나님은 싸울 변화시킬 소수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 복음 없어지고 전도운동 끊어진 그 흐름을 바꿀 소수로 불렀다. 하나님은 절대 목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 하나님 절대 목표 속에 얻어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교회를 만났는데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를 만났다는 겁니다. 답 나와요. 소수. 어떤 소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소수. 절대 목표 속에 나의 사명이 깨달아진 사람이라. 절대 사명. 절대 하나님은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헌신. 그래서 엉뚱한 헌신이 아니고 종교화되어 있고 복음이 힘이 진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은 절대 헌신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소수입니다. 그 소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 사람들은 내 이익 때문에 미션을 안 놓친다 이 말이요. 내 요즘 열받는 게 있는데 우리 교육자한테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락방 멤버고요. 다락방을 십몇 년 했다니까. 다락방을 십몇 년 해가지고 다락방 전도인데 중요한 요 현장에요. 일꾼으로 몇 개 놨더니 자기 손에 자기 이익에 어려움이 오니까요. 법적으로요. 고사하고 이지라는. 그래서 내가 야, 이 참 보통 문제 아니지.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 없는 다수 속에 하나님이 선택해가 불러낸 이 소수 속에 있어놓고도 이 다락방이 커지고 이 다락방이 발전하고 조직이 커지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뭐냐 미션을 놓치고 뭐냐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이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RGS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그 RGS의 학교 선생들을 렘넌트 가운데서 선생으로나 뭘 몇 개 놨더니 이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등하면 싸우고 나와가지고 학교를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고소하고 이란다. 앞으로 다락방 안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 다락방이 많이 커졌거든 지금. 커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진짜 전도운동의 현장의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 같이 얻어걸려가 가는데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거기에 실질 증거가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자기 이익에 한교가 보니까 미션이 어땠습니까? 미션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축복의 흐름이 이게 뭔 흐름인지 뭔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듣고 아 그런가 하고 따라오지 내하고 그게 상관없는 거요. 그 나는 우리 청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렇게 가르치면 돼. 그 말은 내가 진짜 이 복음 속에서 구원받고 이 교회 속에 진짜 전도운동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한 가치와 축복이 있음을 알도록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내 돈 다 내놓고 내가 일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할 만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훈련시켜서 뭐냐 교회에서 훈련 가는데 차별 하나 안 대줬어. 왜 교회에서 차별을 대줘? 내 돈 내고 내가 와야 되지. 내 돈 내고 내가 오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야 되지. 요래 갑니다. 그래서 대다수 메조리티는 돈 따라갑니다. 결국은 자기 이익입니다. 내 이익이 안 되면은 결국은 뭐냐 사명이고 뭐도 없습니다. 결국은 납니다. 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을요 쉽게 말하면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택기라는 목사가 평양 노회에서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제명. 그 역사적 이름으로 남았어요. 홍택기. 이 홍씨 없지? 주기철 목사님 2단 목사 면직 실수했어요. 자기 생명의 이익이 내 목숨 복음보다 내 목숨이 아까운 거요. 그 제가 영화를 하나 다 이 사람 정부 연방 요원이라 미국.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 작전을 임무를 수행하다 대부분 이렇게 포로되거나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문을 하죠. 고문. 99%가 다 불어. 주로 뭘 건드리냐? 가족을 건드리. 네가 이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면 네 가족 다 죽인다. 거기에 99% 다 넘어져.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이러면 그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뭐냐 자기가 국가도 배반해버려. 그런데 그런 걸 딱 보면서요 사단이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겠냐. 똑같이 정말로 복음의 유익 전도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될 만한 축복과 가치를 이미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도록 처음 복음 받고 교회 오는 새신자부터 한 사람부터 뭐냐 처음부터 이기 되도록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가르치고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개척교회 처음부터 사람 없는 현장에 복음 바르게 지났는데 만나셨다 자체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많은 다수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와 내가 상관이 없는 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대한 사명도 없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메조리티입니다. 많은 다수.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이너리티로 불렀다니까 소수로. 뭐 절대 목표를 이어갈 사람으로. 그 하나님 절대의 목표 속에 나의 사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그 소수. 그 소수로 부르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목표의 흐름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 문제가 뭐며 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알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과 가정이 여러분 개인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이 가정이 이 자리에 한국 사람이면서도 또 중국 사람이면서 중국 사람이도 아니면서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아,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세계 보고 막 21세기 선교의 중요한 문 중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국을 두고 영국에서 복음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복음이 어디로 가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다 이 지금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으로 아시아로 하나님 이 복음의 이 흐름에 지금 얻어 걸린 거라. 그것도 저짜 바다 건너 섬 하와이에서 내하고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신 일이에요. 그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니 대구로 내려간다 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막 특히 아버지가 막 벌컥 난리가 났다네요. 근데 뭐 아버지가 막 그렇게 난리를 지키고 막 호적파락하고 이랬는데도 편안하다네. 편안도 편안하겠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진짜 엄마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공산당이거든. 공산당. 그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속에 눈에 한번 사단이 지금까지 이 복음 못 얻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각인시켜 놓은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 내진 거.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복음 없이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어느 날 복음은 듣게 되셨는데 복음 안에서 이게 안 바뀔 동안은 계속 그런데 내가 딱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신 게 나는 보이잖아. 여러분을 다 이 기적이지 성령 역사지. 그 제가 지금 뭐 연하 이야기만 했지만 연하가 아니고 그 미진이나 미선이나 그 미선이 처음에 자택 만났을 때만 해도 그래 뭐 남자하고 헤어졌는지 눈물 찌찌 흘리면서 와가지고 제가 복음 계속 듣겠나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서서히 각인 바깥하고 뿌리 내려가는 거지 지금. 근데 저 나이 어린 저 세인이가 벌써 지금 어린 게 지금 벌써 다 복음 듣고 이게 와 있다는 게 기적이지. 근데 안 그럽니까? 자 하나를 보고 내가 유럽도 갈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째 뭐 이것들은 전부 다 벙어리가 여마 아멘하고 있는 그 이거 전부 다 하여튼 뭐 전도사다고 목사다 뭐 지금 아멘이고 뭐 없어요. 너희들 끝까지 그렇게 가라. 집사가 되고 근사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못된 전도사 닮지 말고 전도사는 아멘하면 뒤지나? 요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서 이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진짜 내용 갖고 있으면 시설 별로 신경 안 썼대요. 정말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서울에 좋은 교회당 좋은 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뭐 지금 장소가 없어서 시설이 없어서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교회당 가 앉아있으면서 허해가 담보더드가 힘매는 판에 여기서 진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운동 속에 제대로 한 사람 살리는 복음이 계속 나가면은요 밑해집니다. 사람들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몸무림 맞춰도 장소 다 주십니다. 특히 서울일수록 그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솔직한 말로 식당 가보라니까 식당 진짜 맛있는 집은요 인테리어 잘 해놓고 뭐 그런 집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 허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음식 맛보고 아는 사람 찾아오잖아. 진짜 막 밑에 지다가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씩 하나씩 더 이루거든.
고려해 나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갖고 진짜 누리면은 장소, 시설, 밑에서 짜장냄새 올라와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복음의 향기는 짜장냄새를 넘어선다니까. 짜장면 냄새도 그래, 진동을 하는데 이 복음의 향기가 전달 안 되겠어요? 되지. 짜장면 먹고 싶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여기서 우리 대구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주의 역사가 이 현장에도 동일하게 더 큰 역사가 서울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다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영안을 열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흐름에 대할 수 있게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짐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돈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미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적 실수를 우리가 하지 말게 하시며 이제는 이 회복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끝까지 전달해서 무브먼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신 날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현장 살리기 전에 현장 살릴 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정말로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현장에 경험되고 체험되는 축복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증거를 우리 후대에게 끝까지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